민주당 이재명 피습 속보 전해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지방법원이 이재명을 피습한 흉기로 찌른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이 김모 씨와 관련해서 부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 이 대상에는 이 김모 씨의 자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지금 이 김모 씨가 쓴 그 흉기와 피가 도대체 얼마나 흘렀느냐, 그 다음 이 계획 범죄였느냐, 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김 씨의 자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부산경찰청에서 아마 오늘 이내로 압수수색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이제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이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 이 옮긴 것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이재명이 도대체 얼마나 다친 것인지, 경찰이 어제 경상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이 얼마만큼 다쳤길래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해야 되느냐, 퇴원하는 일자도 민주당 쪽에서는 확정할 수가 없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측에서 모두 국립대병원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어제 이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민주당이 제지를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송영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국립대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치료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이라면 자체 공신력을 갖고 이 부분을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뭐 경찰은 당연한 것이고요. 경찰이 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가졌고 오늘은 아직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 주변, 경찰 주변, 부산대병원, 부산경찰청, 그 다음 서울대병원 주변에서 갖가지 많은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견해다, 무슨 뭐 경찰의 견해다, 이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피습을 놓고 이 수술을 놓고 벌써부터 민주당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탈당하려고 하는 이낙연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라는 게 언제나 이런 식이고, 그 다음 또 가짜뉴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아직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음모론, 이게 흉기가 사용이 됐느냐 젓가락이냐 뭐 각종, 이게 뭐 진영별로 어느 진영인지, 유튜브 언론사 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이렇게 많은 음모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경찰과 병원 측에서 확실하게 이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를 막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요.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정치권, 이 뭐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일입니다. 그것도 총선을 100일여 앞두고 피습을 당한 상황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예민하죠. 정확해야 합니다. 팩트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신속한 발표를 미뤄야 될 이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사실,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병원과 경찰 측에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면 이런 많은 음모론이라든지, 이게 지금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재명이, 이게 경찰이 왜 경상이라고 밝혔느냐, 어제. 이재명이 경상이라면 왜 부산대병원에서, 이게 중상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 발표대로 경상이라고 하면 이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기를 이용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부산대병원도 그렇고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자체 공신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또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제지로 하지 않고 민주당이 발표를 한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이 상태, 부상 상태, 그다음 이재명의 퇴원 시기,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민주당이 무슨 뭐 전문가입니까? 이재명을 치료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의혹을 지금 병원과 경찰 측이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울대병원에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이재명의 상태가 어떤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은 뭐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서울대병원은 당연히 국립대병원으로서 이재명 측의 동의 없이도 이재명 상태에 대해서 알려야 할 서울대병원은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경찰입니다. 경찰이 지금 이 어제 발표가 경찰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을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김모 씨가. 그리고 뭐 주거지가 어디고 직업이 뭐고 자신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금 정당 소속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양쪽 정당에서 지금 이걸 쉬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기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성을 기하자라는 경찰 측의 의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확인된 것, 그까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 김모 씨가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또이 김모 씨가 어떤 흉기를 사용했느냐, 과연 그 현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와이셔츠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나오지 그게 확인된 사람은 또 없었고 사건 당시의 이 김모 씨의 이 행동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가 흐르지는 않았다. 1cm냐, 1.5cm냐, 이게 열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상이다라고 했는데 병원으로 가서는 조금 더 심각하다. 지금은 뭐 아예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이게 이재명의 이 피습에 따른 이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모호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병원 측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이 부분을. 경찰과 병원이 공신력 있는 병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지금 오히려 이 문제, 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확해야 한다라고 해서 신속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팩트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일이고, 민주당이 서울대병원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 브리핑을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환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의 지금 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서울대병원만의 의무입니다. 그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회피하면 서울대병원,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병원도 책임을 물어야 할 일입니다. 부산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는데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또 오늘도 공식 브리핑을 가져야 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가짜뉴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까지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도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둡니다. 이재명 피습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